14세기 후반 영국의 한 도박장에는 노예를 걸고 게임하는 체스가 있었다고 한다. 그 체스의 방식은 상대편이 각각 노예를 한 명씩 걸고 자신의 말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노예를 불로 지지거나 물에 1분간 담가 놓는 등 고문을 주는 끔찍한 방법이었다. 진 사람의 노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체로 묶여 할 수 있는 고문은 다 당했다고 한다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박장에는 시체 운반사도 있었다고 전해진다.